일기 신도시인 평촌 신도시에 대한 재정비가 추진되고 있죠. 올해에는 재건축 선도지구가 지정되고 이후에는 연차적으로 재정비 단지를 지정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선도지구 지정 단계에서부터 공정성 논란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는 주민과의 소통 부재를 지적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사업 추진을 촉구했습니다. 이창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안양시는 평촌 신도시 재정비를 위해 전체를 19개 특별 정비 예정 구역으로 묶었습니다. 이 가운데 9곳이 재건축 선도지구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시는 올해 기준 물량인 4,000세대에 국토부와의 협의를 거쳐 2,000세대 정도를 추가로 지정할 예정입니다. 엄경택 시의원은 국토부와의 협의에 따라 결정되는 추가 물량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이번 선도지구 지정은 4,000호 플러스 알파, 즉 최대 6,000호의 선도지구 지정이 될 수 있도록 특별 정비 예정구역 지정과 관련하여서는 승인권자인 경기도와 풍넓은 협의를 통한 연차별, 단계별 정비 물량 지정에 안정을 기해 주셔서 주민들의 뜨거운 열망에 부응해야 할 것입니다. 최병일 시의원은 선도지구가 선정되면 세대수 물량 기준을 초과할 수 있는 만큼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9개 단계의 지원으로 인해 선정 세대수가 기준치를 초과했습니다. 이에 대한 명확한 처리 방안이 필요합니다. 단계별 정비 물량의 유연한 조성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노후도가 심한 조립 형태의 PC공법 아파트 단지에 대한 특별 검토도 제안했습니다. 특별법에서 홀대받고 있는 리모델링 단지에 대한 지원 방안과 리모델링과 재건축 사이의 혼란 방지 대책도 요구했습니다. 리모델링 관련해서 시민들의 일상 생활에서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모든 과정에서 투명하고 공정성을 유지하는 시민들의 신뢰가 될 수 있는 사업 수준을 이루어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인 시민들의 소통할 수 있는 소통 창구의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란동과 조흥동의 PC공법의 아파트들은 리모델링 등 다른 정비 사업이 불가능하며 노후도 또한 일반 블록보다 상당히 심각하다고 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PC공법 단지들의 노후도에 대한 부분이 검토가 되어서 5분 자유 발언에 나선 두 의원은 평촌 신도시 재정비를 통해 명품 도시로 거듭나야 한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사업 추진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BTV 뉴스 이창호입니다.